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에는 이미의 이름, 위드는 176mm, 하이트는 236mm, 레솔루션은 100px/인치, 컬러 모드는 CMY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레스 패널의 도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숨기고 그리드 레이어에서 그리드만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기 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을 그리드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무브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두 개의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각각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드 레이어만 선택하고 Lock All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줍니다. 다음으로 배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낡은 종이점 JPG를 찾아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열고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백제 국기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백제 국기.jpg 파일을 불러온 후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다음과 같이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백제 국기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를 컬러 번으로 선택한 후 오페시티는 33으로 설정하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제 국기와 배경 레이를 함께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하나로 합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도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보이게 하고 패턴만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엔터를 눌러 확장한 후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90%로 설정하고 레이어의 이름은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마스크를 적용한 후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전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한 후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의 중앙 부분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패턴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사라지게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패턴과 백제 국기 레이어를 Ctrl 누른 채 함께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하나로 합친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불상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에서 불상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불상으로 변경합니다.
불상에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색상 모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를 선택하고 이때 메시지가 열리면 무조건 돈 플래튼을 선택하여 레이어가 합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전경색을 C30, M40, Y70, K0, 배경색을 C60, M70, Y80, K20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필터 갤러리를 선택하여 여러 가지 필터 모양이 보이면 필터 갤러리 대화 상자에서 스케치 그래픽 펜을 선택한 후에 스트로크 렌스는 15, 라이트 다크 밸런스는 25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필터를 적용합니다. 필터 효과를 확인한 후 다시 이미지, 모드, CMY 컬러를 선택하여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때 다시 메뉴가 뜨면은 돈 플래튼을 선택하여 반드시 레이어가 합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굽기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은 후에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에 레이어의 이름을 굽기로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구름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에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에 Move Tool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Ctrl D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낸 후 회전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위쪽 D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플러스를 눌러 화면을 확대한 후에 전경색을 C60, M70, Y80, K2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D로 변경합니다. Rectangular Mask Tool을 선택한 후에 위쪽에 다음과 같이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전경색을 채워넣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D로의 오페시티를 80%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러스트 소스가 모두 배치되었습니다. Ctrl S를 눌러 중간중간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손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손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에 배경을 지우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상단에 패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펜 툴로 손의 외곽을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펜 툴의 선이 끝나면 Ctrl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하고 가운데 파인 부분은 빠르게 Polygon Lasso Tool을 이용하여 Alt를 누른 채 선택해주면 가운데 부분을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다음과 같이 붙여넣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선으로 변경한 후 이미지의 색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에서 컬러라이즈를 먼저 체크한 후에 휴는 38, 세츄레이션 42, 라이트니스 8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색상을 바꿔줍니다. 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 오페시티는 60, 디스턴스 0, 스프레드 5, 사이즈는 15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금동 광배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금동 광배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열고 펜툴을 선택한 후 외곽선을 따라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이 그려지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금동 광배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상자를 열고 드롭 섀도우 디스턴스는 0, 스프레드 10, 사이즈 3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3점불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3점불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흰색 배경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흰색 배경만 선택되도록 합니다. Ctrl Shift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 3점불만 선택되도록 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은 후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조정하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리드를 살짝 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3존불로 변경하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상자에서 드랍 섀도우 디스턴스는 2, 스프레드 0, 사이즈 12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수시로 Ctrl S를 눌러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로고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로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한 후에 다음과 같이 패더 값이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를 다음과 같이 적당히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만들고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툴을 클릭한 후 화면을 클릭하여 백제 유물 대전을 입력합니다.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열어서 폰트와 크기 등을 적절히 설정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C0, M10, Y10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색상 모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모두 RGB 컬러 돈 플랫턴 필터 갤러리를 선택한 후에 텍스처 크랙 킬러를 선택한 후에 크랙 스페이싱은 15, 크랙 뎁스는 6, 크랙 브라이트니스는 9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효과를 적용합니다. 필터 효과를 확인한 후에 레이어 패널을 두 번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60%, 디스턴스는 6, 스프레드는 9, 사이즈는 6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켜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다시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파일 세이브 애즈 포맷을 JPG로 설정한 후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JPG 옵션스에서 퀄리티는 12로 저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